오늘은 동맥 경화. 시간이 되면 당뇨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맥 경화라는 것은 경화, 굳어진다는 말입니다. 동맥 혈관은 원래는 탄력이 있고 부드럽고 땡기면 늘어나고 피가 많이 통과할 때는 이렇게 쭉 확장도 되고, 근데 경화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굳어진다. 동맥벽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피가 동맥을 통과할 수 있는 직경이 어떻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피가 충분히 피가 통과하지 않으니까 혈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혈액 공급, 영양소 공급,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증세들이 생겨요. 이 산소가 충분히 우리의 어떤 몸의 특정 부위에 공급되지 않으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이상한 증세가 생깁니다. 그 이상한 느낌, 뭐 뻑적지근하다 이런 거 있죠. 뻑적지근한 건 확실히 뻑적지근해요, 안 해요? 한데 찍어보면 전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거는 뭐 때문에? 산소 부족 때문에. 또 등이 뻑적지근하다. 뭐가 어깨가 뭐예요? 결린다. 뭐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경상도에서는 우리하다 뭐 이런 말. 우리하다. 네. 지역마다 사투리가 좀 달라요. 온갖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아이고, 아이, 땡겨,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허리가 아프다는 게 대개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는 것이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잘 들여다보면, 그게 이 척추뼈가 아파서 아픈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없고, 척추뼈 바로 어떻게? 양쪽. 여기 한가운데 척추뼈가 있고, 이 양쪽에 만져보면 근육이 있잖아. 그렇죠? 이 근육을 뭐라고 부르나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등심이라고 부릅니다. 왠지 등심, 우리 등에 하나의 기둥처럼 이 등심이 여기서 붙어가지고 이 골반까지 붙어서 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척추뼈를, 뼈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휘청휘청하지 않도록 탁 받쳐주는 등심. 그게 이게 좌와 우로 두 개의 기둥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기둥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앞뒤로는 이게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쪽 휘청휘청 하는 거는 막아줄 수 있지만, 앞뒤로 휘청휘청 거리는 거는 보호를 못 하니까 기둥이 적어도 어떻게 있어야,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네 개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뒤쪽에 등 쪽에 있는 것을 등심이라 그러고, 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서 또 기둥이 두 개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안심이에요. 네. 안심이에요. 그래서 이 등심 두 개, 안심 두 개의 기둥, 네 개의 기둥이 이 척추를 안전하게 제자리에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고 누워 있고 이렇게 누워 버리면은 등심 안심 이 기둥 네 개가 전혀 일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허리 아플 때 어떻게 하면 괜찮아져? 누우면 괜찮아져. 그러면 뭐가 아프다는 증거요? 등심 안심이 아프다는 증거지. 예. 등심 안심이 아프다는 증거인데 뭐 때문에 아프다는 증거인가? 산소 부족이에요.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제 미국 왔다 갔다 해 보면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허리가 이제 아프고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 자꾸 이러고 당겨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등심 안심이 아프다는 거. 뻑적지근하고 우리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눕질 못하거든. 그렇죠? 계속 앉아 있으니까 등심 안심이 계속 척추를 어떻게 지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척 들어 놓으면 그거는 이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보다는 누워 있으면 등심 안심이 힘이 덜 들어가니까 산소 공급이 덜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자, 근데 이제 이 특히 이 근육이나 이 세포에 산소 공급을 하는 혈관이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은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고 이 적혈구가 한 번에 이 모세혈관 이 한 번에 한 개밖에 통과 못하는 아주 그렇죠. 여기 모세혈관이고 이 모세혈관 안으로 여기 적혈구입니다. 빨간 거. 요거밖에 통과를 못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리고 이 모세혈관은 굉장히 그물처럼 이렇게 촘촘합니다. 근데 이 촘촘하는 정도가 중요해요. 많이 촘촘할수록 산소 공급이 어떻게 더 잘 되겠죠. 근데 이 모세혈관들은요, 사용을 안 하면, 그냥 쉽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사용을 하면, 필요한 양만큼 빨리빨리, 어떻게, 모세혈관 새로 생겨요. 그래서,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많이 촘촘할수록 혈관망이 촘촘할수록 산소 공급이 근육 세포나 다른 세포에 잘 돼요. 되면 아주 컨디션 좋죠. 근데 그럼 여러분 벌써 여러분이 한 벌써 뭐예요? 한 일주일 동안 스트레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망을 확장하고 더 많이 뻗어 나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 바로 뭐예요?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쫙 하면 예를 들어서 쫙 이렇게. 자, 하면, 이 평소에 별로 잘 안 쓰는 이 옆구리 근육, 이 등심, 이런 게 쫙 땡겨지잖아요. 스트레치라는 말 자체가 땡기는다는 말입니다. 스트레치 한다는 말. 그래서 근육을 쫙 땡겨주면 모세혈관이 따라가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칭을 부지런히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이래서 아침마다 쭉 해주면 여러분이 오셨을 때보다 지금쯤은 뭐예요? 모세 혈관이 훨씬 더 혈관망이 점점 해져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별로 안 아파. 그거는 처음에는 모세 혈관이 덜 발달해 있어가지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됐는데 이제는 그 동안에 뭐예요? 그 동안에 이제 그 건강식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이 기름기 있는 음식, 기름기가 많은 음식. 이걸 육식 뭐 이런 걸 하면 이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져 가지고 이 적혈구들이 서로 끈적끈적해 가지고 서로 붙어버려. 그래 가지고 이 적혈구들이 산소를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 끈적끈적해 적혈구들이 붙어버렸으니까 이렇게 모세혈관이 막힌다고요. 그래서 이 뻑적지근하다, 결린다, 뭐 우리하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경우에 그런 증세가 많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저녁 식사로 삼겹살을 먹고 그 다음에 소주를 마시고 그 이제 이 삼겹살을 먹는다는 것도 그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그 기름기 섭취를 많이 하고 거기다가 이제 술이 들어가면 술은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설탕도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설탕, 술, 이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아지면 기름기가 어떻게 팍 올라갑니다. 그럼 피가 끈적끈적거려. 그러면 이런 현상이 그래가지고 저녁 밥 잘 먹고 술도 한 잔 잘 먹었다. 그리고 뭐 또 아이스크림도 좀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집에 좀 늦게 들어와서 골아 떨어져서 잤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목도 푹측측하고 그게 이런 모세혈관이. 여러 군데 막혀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 막혀 있으면 뻑적지근하면 이제 주물러 달라 그래요. 왜? 네. 주물러 달라 뭐 어떤 경우에는 또 밟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참. 그래서 저는 뻑적지근하고 이런 게 없어. 왜 그럴까?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나. 왜? 스트레칭을. 저는 여러분보다 스트레칭을 한 두 배, 세 배 더 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했다 하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섯, 여섯, 일곱 하고 일곱까지 가죠? 여덟. 저는 밤을 했다면 스물까지 갑니다. 아시겠죠? 스물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걸려. 그래서 이제 탁, 배낭 메고 산에 가서 이제 철저히 스트레칭을 해요. 그래서 80이 내일 모레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 보세요. 얼마나 내려가나. 결국 모세 혈관이 잘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 이게 노화라는 것은 뉴스타트를 잘 해가면 이 나이하고 노화는 별로 어떻게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잘 해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 그때 내가 암 걸렸던 게 대박이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전혀 안 아파요, 저는. 저는 안 아프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아파 안 아파? 저는 이렇게 돼요. 응? 발레리나 같죠? 네, 네, 네. 전혀 뭐 아프다는 거 없어요. 뒤로 발 잡을 수 있어요. 네? 뒤로 다리 이렇게 꼬꼬라. 아, 그, 안 저는 그건 안 돼요. 이래 샀는데, 전 그거는 별로 제가 신경을 안 써요. 왜? 이 중요한 근육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뭐 그런 재주 부리려고 그러지 말고 큰 근육. 그래서 그러면 뭐 아직도 뭐 참은 뭐요 뭐 머리까지 올라가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가볍다고. 살렸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80에 뭐 그걸 샀지? 말아 이 말이야. 그래서 내일 모레 80 되면 더 가벼워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오래오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발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다 쫙 모세혈관 축소돼 버려 화내고 그런. 그건 정말 우리의 마음 뜻과 유전자가 철저히 이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어쨌든 간에 무슨 팔을 유지하라? 알파 팔을 유지하라. 그래서 그래서 노래를 부르세요. 노래를. 우리 오늘 노래 많이 불렀어요. 오늘 오후에. 예. 노래 불렀어. 우리 노랑잠바 노래 잘 합디까? 예. 오. 자, 저는 운동하느라고 그 시간 이런 운동 그 시간 저 운동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운동 이렇게 하고 그러면 몸도 가볍고 기분도 좋고. 뭐 뻑적지근 뭐 뭐 이런 거 없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현상을 혈액 순환이 안 된다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여기 음식은 기름기가 뭐예요? 거의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너무 짜지 않고 맵지 않고 막 건강식은 그것만 대충 갖추면 돼. 기름기 없고 뭐예요? 너무 짜지 않고 맵지 않고 너무 달지 않고 그 주로 채소하고 과일하고 현미밥하고 뭐 건강식이라고 해서 뭐 거창할 거 하나도 없어.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문제 없어요. 모든 게 다 행복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확 받게 되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도, 이제 심장 근육, 심장 근육을 싹 확 물질로 녹여버리면, 뭐만 남는다고? 그 속에 있는 모세혈관만 남아요. 모세혈관만. 예. 그래서 모세혈관에 색소를 이렇게 넣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망이 많이 촘촘할수록 건강한 심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삼겹살 많이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저 모세혈관이 아까 제가 그림에 보여드린 대로 이게 막히면 많이 막힐수록 모세혈관은 빨리빨리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계단 올라간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야. 모세혈관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특히 삼겹살 같은 거 먹고 새우튀김 뭐 이런 거 먹고 이제 이런 거를 협심증이라고 불러. 협심증. 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 차원에서 이제 그래서 이 건강식 운동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고 살다 보면 이 모세혈관도 없어지고 이제 요걸 모세혈관이 아니죠, 그렇죠? 요거는 요거를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관상동맥에서 가지가 처치고 그 다음에 맨 끝머리로 가 모세혈관이 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너무 기름기 있는 음식 많이 먹고 하면 이 관상동맥도 막혀요. 왜 막히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그래서 이제 요게 심장이고, 예. 요 심장에 요게 대동맥이죠. 이 대동맥에서 여기서 가지를 쳐서 나와서 심장 자체 산소를 공급하는 이런 관상동맥이 쫙 있어요. 그 이 관상동맥이 본래 건강한 관상동맥은 이렇게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내막층, 요거는 중막, 중막은 근육층이에요. 이 근육층이 있기 때문에 확장도 되고 수축도 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제 외막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이 육식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이렇게 누런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쌓여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화산 터지듯이 쩍 갈라져. 갈라지면서 이 안에 끈적끈적한 것들이 폭발돼서 나오면서 혈관을 어떻게 혈관 저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혈관이 이렇게 혈관 막는 막는 요거를 우리 한국말로는 혈전이라고 부릅니다. 혈전.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면 관상동맥 혈전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뇌동맥에 일어나면 뇌동맥 혈전증, 뇌혈전증. 그래서 꽉 막습니다. 이제 이 꽉 막히는 거를, 소위 막히면 이제 피가 꽉 막혀서 안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여기는 적혈구가 있는데 이제 못 가니까. 그 여기 이제 이쪽 부위로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심장에 산소 공급을 못 받는 부위가 경색되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그러고 이런 같은 현상이 뇌에서 일어나면 뇌경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이게 아주 굳어요. 굳어가지고 혈관이 유연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게 잘 확장도 안 되고 또 수축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이렇게 동맥이 막혀 있으면 막혀 있을 때도 이제 운동을 격렬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또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협심증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심장 검사를 하자 이거죠. 그 혈관 조영술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피에다가 조영 물질을 이제 주사를 해가지고 그걸 찍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디쯤이 얼마만큼 막혔다라는 지금 요 정도면 한 60% 막힌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히면 이제 어떻게 하게? 막히면 지금 현대 의학에서 하는 치료법 막혔다. 자, 여기 콜레스테롤 쌓인 겁니다. 여기도 쌓이고 이렇게 쌓이고 혈관이 굉장히 좁아졌죠, 그렇죠?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하냐 하면 아주 기술이 참 발달했어요. 기술이 끝내주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상 동맥이 있죠, 그렇죠? 요거를 요 부분을 확대해서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인 거죠. 여기도 쌓이고 저거를 어떻게? 직경을 어떻게? 지금 좁아져서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가슴이 아픈 현상이 나는데 저거를 확장을 시켜줘야 돼요. 확장.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파란 요 관, 관을 이제 여기서부터 찔러 넣어가지고 샤악 해서 저까지 보내. 그 기술 끝내줍니다. 저 기술만 배우면 돈 깔아. 아시겠죠? 그래서 큰 머리 좋은 그 머리 좋은 의사들이 저거 배우려고요. 여기 꼬부랑 하잖아요. 여기 끄트머리가 그렇죠? 그 요거를 싹 털어 가지고 희한하게 구멍을 찾아 들어가서 결국 여기서 그 복잡한 통로를 지나가서 심장까지 갑니다. 가서 다 저까지 가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여기 이제 관이에요. 튜브예요. 여기는 뭐가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뭐냐면, 그물 같은 거 있죠? 저 그물이 스텐트예요. 스텐트라는 거예요. 스텐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고속도로 가면, 뭐, 혈관도 고속도로하고 같다라고 보면 돼. 이제 그 절벽을,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깎아야 되잖아. 깎아야 되면 이제 경사가 급하게 되면, 바위도 이제 밀려. 그래서 뭐 쳐요? 그 철거물을 치잖아. 그리고 그거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보면 나오네. 자 이 스탠드 철거물. 그래서 이게 철이 아니고 타이타늄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건 뭐요? 반투명한 거. 요거는
물풍선입니다. 물풍선. 그래서 여기 지금 물을 안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정확한 부위까지 갔나 안 갔나 딱 검사를 해보고 아 정확한 부위에 갔다 스텐트와 풍선이 그럼 바깥에서 어떻게 물을 꽉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부위가 어떻게 풍선이 확장되면서 밖에서 하고 넣으니까 이게 예. 좁아진 혈관벽을 막 확장시키면서 근데 이제 좁아져 있는데 혈관을 저렇게 강제로 확장시키면 어떻게 될까? 혈관 그 벽이 갈라집니다. 그렇죠? 좁아진 걸 어떻게 확장시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경우에는 그냥 놔두면 너덜너덜해져. 그래서 그런 거 너덜거리지 말라고 철거물을 가지고 무너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끝내주는 치료죠. 그러나 그것도 걸레질밖에는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저렇게 해놓으면 금방 좋아져. 아이 가슴이 막 아프던 게 아유 아유. 뭐, 저 하고 나면, 뭐, 한 10분 이내에, 아이고, 이제, 숨도 쉴 수 있고, 가슴도 안 아프고, 예, 끝내주는 거죠. 저런 거를 이제 의술이라고, 기술적으로. 그러나, 저거는 사실상 치료한 거지,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원인도 제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증세 치료는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게? 저기에 스텐트 위에 또 쌓인대 콜레스테롤이. 그러니 그러면 자 그러면 이런 치료하는데 비싸요 이제. 비쌉니다. 아마 수백만 원 할 걸요. 한 개 하는데. 그래서 한 두 서너 군데 하면 몇 천만 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치료된 거 그때 그렇죠? 그러나 치유된 것은 아니다. 치유되려면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될까요? 어떻게 되는 게 치유되는 거예요? 아니, 그림을 보고 얘기하세요. 그림을 보고. 네, 쌓인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저게 없어지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쌓였을 경우에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렇게 인간이 살다고 보면 저렇게 될 수도 뭐요? 있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알았다면 대책을 세워 놨을까 안 놨을까? 놨어요. 콜레스테롤 저렇게 쌓이는 경우에는 저 콜레스테롤이 녹아서 없어질 수 있도록 해놨다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몰랐어. 그런 거 있는 줄. 해놨어요. 자, 어떻게 해놨냐 하면, 집돼지. 자, 여기 보면, LDL이라는 물질이 있고 이게 LDL. 그다음에 HDL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HDL이라는 물질은 간 세포가 생산해.
그래서 간세포 생산할 때는 어떻게 돼야 생산하게? 간세포 안에 HDL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켜져서 HDL을 생산해내면 저 HDL들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쌓인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살살 녹여서 저절로 혈관을 본래대로 회복시키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HDL이 생산되는 거예요? HDL 유전자가 켜지면 돼. 켜지려면 뭐 하면 돼요? 이 모양이요. 뉴스타트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타트하면 암이고 당뇨고 예, 자가면역병이고 어떤 병이든지 다 회복되도록 어떻게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 강의를 어리벙벙하게 듣고 나면 맨날 묻습니다. 저한테 박사님 이런 경우도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 있죠.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2, 3일 후에 박사님 우리 언니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이것도 나을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회복되도록 해 두셨다. 그 믿음이 있어야죠. 아시겠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 편안해진다. 편안해진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 암 걸려도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야, 여러분. 여러분 뭐 삼성병원에서 암 환자 노래하는 거 봤어요? 네. 서울대학병원에서 암 환자 뭐 노래하는 거 봤어요? 그 놀라운 대학병원, 삼성병원, 마산병원에서 암 환자가 노래하면 미친 놈이지. 그렇죠, 맞아,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거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노래를 하고 싶게 되고. 노래를 하고 싶게 됐다는 말은 세로토닌이 어떻게 생산돼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감이 없어지고 또 엔돌핀 유전자도 생기를 받아서 켜져서 마음이 깊어서 노래도 하고 싶고 박수도 치고 싶다. 이거는 여기는 병원하고 완전히 뭐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꾸로만 가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됐어. 그래서 동맥경화가 걸리더라도 희한하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받고 기본 여건 뉴스타트를 갖춰주면, 주면, 그렇죠? HDL이 생산되면 동맥도
싱싱한 새 동맥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간경화가 돼도 심근경색이 돼도 뇌경색이 돼도 다 뉴스타트 생기만 받고 기본 여건만 잘 해주면 갖춰주면 회복되게 돼 있도록 어떻게 다 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우리가 나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 자, 이래서 동맥경화도 충분히 뉴스타트로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당뇨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뇨라는 말은 당이 소변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는 당이 우리 몸의 당이 너무 중요하죠. 그 중요한 당이 왜 소변으로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근데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는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피 속에 있는 당을 우리가 혈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고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은 혈당이 그렇게 올라가지를 어떻게 않아요. 근데 당뇨가 걸린 사람은 혈당이 쫙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혈당이 혈관 안에 너무 많으면 여러분 그게 혈관에 특히 모세혈관에 아주 나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혈관을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모세혈관인데 야 요게 혈관 세포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은 아주 얇아가지고 이 세포 한 개가 혈관 벽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 당이 굉장히 높다, 너무너무 피가 달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요 세포 안에 수분이 있거든요. 이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을 어떻게 할까? 빼서요. 당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김장 담그실 때 그 싱싱한 배추. 그러니까 싱싱하다는 것은 배추 세포 한 개 한 개 안에 수분이 어떻게 꽉 찬 거야. 그래서 빳빳해.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똑 부러져. 그게 정상이야. 그건 배추 세포 안에 수분이 꽉 찼을 때. 근데 그 배추에다가 어떻게 소금물을 타가지고 샥 담그면 어떻게 돼? 뭐가 빠져나가? 배추 세포로부터 수분이 샥 빠져나가요. 소금물로 빠져나. 그런 거를 우리가 삼투압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뭐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절여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당이 혈관 안에 쫙 올라가면 피 속에 올라가면 이 모세혈관 세포들이 절여집니다. 절여진다는 말은 시들시들해진다는 말이야. 그 시들어 있으면 수분이 부족하면 더 빨리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모세혈관이 자꾸 죽어. 그래서 모세혈관이 죽으면 모세혈관이 많은 부위, 예를 들어서 망막 또는 콩팥. 이제 상하는 거야. 왜? 이 망막이나 콩팥은 모세혈관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모세혈관들이 너무 당이 피 속에 많으면 망가져요. 그래서 안 망가뜨리려고 우리 몸에서는 그 많이 올라간 혈당을 어떻게 급하게 소변으로 자꾸 빼내는. 그게 이제 당뇨병이에요. 녹내장은
농례장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자가 면역이에요. 아침에 제가 농례장 얘기했는데, 네, 조금 이렇게 주무시더라고. 전 누가 주무시는지 다 알아요. 저 노랑 잠바인데 조금 주무셨고. 다 알아요. 누가 잡생각하고 있는지 다 보여, 여기.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서울 생각하고 있고, 뭐. 어떤 분은 핸드폰 전화 안 오나 이러고 있고. 다 보여요. 그게 이제 그런 거를 보이게 되는 거를 뭐가 텄다 그래? 도가 텄. 도가 터가지고 그런 게 다 보여. 그래서 그러니까 야단 칠라 그러면 야단 칠 수 있는데 주무실 땐 주무실 대로 놔둬야 돼. 그럼요. 그래서 폭 한 10분이라도 폭 자고 나면 어때요? 좀 말똥말똥해지니까 그걸 자꾸 와 뭐 깨워라 이렇게 되면 엉망진창이 돼요. 자. 그런 거를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피곤하구나. 자게 두어라.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당이 올라가느냐? 요게 이제 중요해요. 그렇죠? 이제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소변으로 당을 어떻게 배축시킨다. 이제 요거는 설명이 됐고. 그래서 모세혈관이 손상이 돼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 이제 그래서 당뇨성 망막염. 그다음에 당뇨성 신장 신부전증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은 왜 올라가느냐? 당뇨병 환자 그 어떻게 돼서 올라가느냐? 응?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라고 합시다. 모세혈관. 그 모세혈관에 접해서 있는 것이 세포야. 그래서 이거는 세포핵 핵 속에 염색체 안에 뭐 염색체 안에 유전자 이렇게 돼. 요거는 이제 요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힘이 굉장히 세요. 그렇죠? 우리 저 이명일 쌤 같은 분은 저 별로 크지도 않은 조그만 키에 말이에요. 이게 바위 덩어리 이런 걸 들면요. 제가 들어 보려고 이게 이야. 지난번에 감 따라가는데 그 감 예? 채워놓고 그 얼마나 무거워 그죠? 감을 그 이야. 그거는 전 안 돼. 아시겠죠? 그런데, 그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이 세냐?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한 방이면 뭐예요? 나가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근데 저런 사람은 같은 팔뚝이라도 그 근육세포에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되게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야. 그래서 우리가 발기통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차의 외부 크기는 똑같아. 똑같은데 어떤 차는 뭐예요? 4기통. 어떤 차는 6기통. 그렇죠? 8기통. 12기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벤츠 600. 여기 보니까 벤츠 550이 있던데.
예. 네. 벤츠 그것도 S550. 그 누구 차예요? 예? 네? 여기 없어요? 준 없어요? 그럼 제가 가져도 되는 모양이야. 벤츠 시리즈 중에 이 S가 제일 비싸요. 벤츠 E 붙으면 그건 별로 비싼 거 아니에요. S550. 근데 550 다음에 이제 600 이렇게 되면 12기통이에요. 아, 미국에서 저 벤츠 600을 한번 몰아봤는데, 이야. 요거는 뭐예요? 살짝만 밟아도, 그러니까, 근데 외부 사이즈는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명일 씨 같은 분은 외부 사이즈는 별로 크지도 않아. 아는데, 아는데, 12기통이죠.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그 엔진을 미토콘드리아 부릅니다. 근육이라는 세포라는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내는 힘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팔씨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이 사람들은 보면 그 근육 세포를 잘라내서 현미경으로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한 300개. 저런 사람은 한 600개, 700개.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50개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운동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50개밖에 안 되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뭐를 태워서? 연료를 태워서. 연료가 뭐냐? 그게 당이야. 그래서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연소가 돼. 예. 자동차는 휘발유지만.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음식 먹는 양이 조금 많아요. 많고 소화를 잘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을수록 에너지 생산량, 힘을 더 많이 생산하니까, 그냥 돌리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50개밖에 안 되는 사람은, 이 미토콘드리아를, 저도 이명일 선생님처럼 되려면, 뭐 하면 돼? 계속 운동하면 돼요. 운동도 운동하고. 운동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막, 뭐 하다가 틈만 나면 뭐예요? 푸쉬업, 푸쉬업. 그래서 저도 따라 댕기면서, 이제 푸쉬업을 저도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죠. 운동을 해서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을 자꾸 부여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자꾸 새로 생겨요. 그런데 운동 뭐예요? 안 해. 하나 미토콘드리아 자꾸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뭐도 따라서 없어지게? 모세혈관도 따라서 없어지지. 이러면 건강 상태 엉망이 되는 거.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서 운동 안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운동 안 하고 건강해지는 거.
운동 안 하고. 네. 네. 뉴스타트 40년에 이런 질문을 처음 그건 안 됩니다. 왜? 운동은 기본. 지금 운동한다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지금 미토콘드리아 검사를 해보면 한 40, 50개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맨날 피곤해. 가만 있어도 피곤하다니까. 가만 있어.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가만 있어도 태워서 생산합니다. 그 칼로리를 태워서. 그래서 칼로리 소모량이 한 시간에 한 60, 70 칼로리가 되거든요. 근데 세운데 저 이제 배낭 메고 탁 뛰고 이러면서 딱 해서 여기서 노룩바위 갔다. 저 노룩바위만 가는 게 아니라 곁으로 갔다가 또 돌아가고 또 올라가고 또 저 정수장 응? 정문까지 갔다 또 내려와. 그래서 또 노룩바위 갔다가 또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보면 한 시간 만에 한 400, 500 칼로리를 태워. 여기 있잖아요. 이게 탁 보여줍니다. 몇 칼로리 태웠는지. 예. 그건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한 시간에 60, 70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미토콘드리아가 자꾸 만들어지는 근데 이 운동 안 하면은, 자꾸 미토콘드리아 줄면은 정상적인 우리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운동 안 해도 한 시간에 60, 70은 태운다고. 그러니까 60, 70 태우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운동 안 하고 자꾸, 비스듬히 누워가 테레비만 보고, 운동한다는 거는 뭐 고스톱 정도.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점점 한 시간에 태울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칼로리가 점점 줄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정량 이하로 줄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뭐 일 안 했는데 피곤해.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비가 오든 어쨌든 하여튼 추워서 바깥에 못 나가면 복도에서라도 어떻게 살살 걸어야 돼. 그래서 오늘도 한 30분 걸어 왔다 갔다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해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하루에 4개 5개 이렇게 자꾸 올라가. 그래가지고 한 200개만 돼도 날아갈 것 같다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운동이 실제로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좋은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맞먹기 딸렸잖아요. 그렇죠? 운동하기 싫은 사람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해요. 예. 네. 아이고 비가 와서 다행이다. 그런 사람은 뉴스타트 성질이 아니야. 아시겠죠? 비가 와 그래도 뭐요? 우산이 어디 있어? 이제 이렇게 돼야지. 네? 그래서 그렇게
살짝 하면요. 분명히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날씬해지고, 이뻐지고, 젊어지고, 그렇게 돌아가요. 그게 뉴 스타트밖에 없어. 뉴 스타트까지 안 하고 건강해지는 방법 없나? 그거는 없어요. 운동 안 하고 건강해질 수 없나, 이 말은. 그 말은, 안 걷고 노력바이까지 갈 수 없냐, 이 말.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 수리, 마수리. 자, 아, 참, 우리를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솔직해서 좋아요. 솔직해서.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게 모세혈관 안에 이제 적혈구들 있고 적혈구 안에 뭐가 있다고? 산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파란색 이게 혈당이야. 그 혈당이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고? 미토콘드리아 들어와서 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타느냐 하면 탈라면은 뭐도 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야 돼. 산소도. 그래서 산소도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야 돼. 산소가 들어오는 거는 문제 없어요. 그냥 산소는 스며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혈당은 산소보다 분자량이 커요. 큰 거는 그냥 스며들어오지 못해. 반드시 혈당, 당분이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 문이 열려야 되고 희한하게 돼서 그래서 보니까 과학자들 보니까 이 혈당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단 문이 열려야 돼. 문이 딱 있어. 문이 열려야 돼.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게 스위치가 있는데 이걸 눌러야 돼. 그 뭐가 스위치를 누르냐? 아 보니까 이런. 이런 물질이 와서 이걸 딱 눌러주면 문이 쫙 열려. 이런 물질을 뭐라 부르냐 하면 인슐린이라고 부릅니다. 인슐린. 이 인슐린은 어디서 생산되냐?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해서 피 속으로 넣어주면 이 인슐린이 와가지고 이 스위치를 딱 누르면 당분이 통과하는 통로의 문이 착 열려 희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얼렁뚱땅 돼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며칠기가 유전자 스위치 누르는 거 봤죠? 뭐 여러분이 생각한 어떤 기계보다도 정밀 기계야. 그러니까 이치에 맞아야 돼. 그렇죠. 건강하려면. 그래서 인슐린이 와서 이 초인종을 스위치를 눌러줘야 문이 열리는구나. 이거를 과학자들이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알게 돼서 가지고. 그러면, 이제
당뇨병에 걸리는 원인을 알았다. 뭐냐? 인슐린이 부족한 거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근데 그래서 아 당뇨병은 왜 걸리나 당뇨병 원인이 뭘까? 인슐린 생산이 잘 안 돼서 그렇다. 왜 인슐린 생산이 안 되나? 췌장이 나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의학이 덜 발달해 가지고 한 건강한 사람이 인슐린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이걸 측정을 못 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당뇨병 환자 췌장을 봐도 오케이. 그리고 인슐린 생산량도 뭐요? 오케이. 그런데 문이 안 열려. 아, 요거 참 골치 아프게 되었어.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우리 의학계에서 굉장히 골치를 앓았습니다. 인슐린 생산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이 안 열릴까?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아, 인슐린은 정상으로 생산되지만은, 이 당뇨병 환자들의 이 스위치가 두 인슐린의 자극에 대하여 둔해진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근데 문제는 왜 둔해졌는데? 그건 또 모르겠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수년 동안 오리무중 상태에 있다가 드디어 발견됐습니다. 뭐냐면 인슐린 이 스위치가 둔해진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인슐린 스위치에 이렇게 뭐예요? 덮개가 덮여 있더라 이거지. 덮개가. 그럼 저 덮개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덮개를 안 만들어요. 그 덮개 없어. 안 덮여 있어. 근데 당뇨병 환자들을 딱 보면 스위치에 덮개가 덮여 있는 거예요. 하. 그러니까 인슐린이 눌러도 어떻게?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야. 둔해. 그래서 인슐린을 더 어떻게? 더 많이 주사를 해줘야 그제서야 할 수 없이 문이 좀 열렸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덮개는 왜 생겼냐? 이 덮개가. 보니까 이 덮개를 만드는 유전자인데 이게 보통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유전자 꺼져서 이 덮개를 안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이 켜져가지고 자꾸 만들어서 자꾸 덮어버린다고. 왜 그럴까? 자, 덮개로 덮어버린다는 말은 뭐 안 연다는 말입니까? 문 안 연다는 말이지. 그렇죠? 문 안 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 생산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문 안 열면 에너지 생산이 안 되죠. 왜? 문 안 열면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 못 들어가면 당분을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울 수가 없죠. 태우지 못하면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덮개가 덮여 있을까? 에너지 생산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에너지 생산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일까?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이 학습 능력이 많이 좋아졌어. 자,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안 하면 문을 열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덮개로 덮으면. 아, 그러니까 당뇨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운동 부족이야. 이 운동 부족이 되면 아까
HDL이 생산이 잘 돼야 동맥경화가 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어. 그러면 HDL 유전자 켜져야 되겠죠? 유전자 켜지려면 뭐 해야 돼? 그 HDL을 나오게 하려면 뉴 스타트를 해야 돼. 그럼 뉴 스타트에 뭐가 있어? 운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운동을 참, 그래서 운동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은 필수적 기본 여건이야. 그 하루에 꼭 운동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운동은 본래 안 해도 뭐 안 아프니까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 안 하면은요 내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없어지고 내가 하나도 안 아픈 동안에 많은 것들이 퇴화합니다. 예, 퇴화하고 노화하고 그래서 운동을 자꾸 사람은 이렇게 사용해 줘야 돼. 머리도 사용하고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일도 하고, 예, 네, 예, 네. 우리 이명희 선생 일하는 거 보소. 아이고,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야, 미토콘드리아 이러면서 일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일을 막 재밌게 하고 신나게 해 혼자서. 일부러 뭐예요? 너무 가벼우면 무겁게 만들어 가지고도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서도 어떻게 노래 부르고 네 자, 이렇게 돼야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HDL이 생산되기 위해서도 결국은 뭐 해야 돼? 운동해야 돼. 운동 안 하면 HDL 생산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이제, 고지방 식사입니다. 기름기 많으면 왜 문이 안 열려? 예. 네. 이 적혈구들이 다 들어붙어가지고, 그렇죠? 응?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 공급이 안 된다고? 산소 공급이 안 돼. 산소 공급이 안 되면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예. 네.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기름기 있는 음식 많이 먹고, 예. 네. 그러면 당뇨 걸리기 딱 좋지. 예. 네.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예. 네. 이제 여기서 당하고, 당이 들어와서 산소하고 만나서 탈내면 뭐가 와야 돼? 생기가 와야 돼. 탁! 근데 자꾸 이 생기, 기가 막히는 일이 어떻게? 자꾸 생겨. 기가 막히는 일이라면 그거는 스트레스죠.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에다가, 운동 부족에다가, 예, 고지방 식사. 이러면, 당뇨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오게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에 타고 오셔서, 자, 이제는, 고지방 식사 아니다. 그렇죠? 이제는, 운동 시작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어떻게, 힘을 받아서, 생기를 자꾸 받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당이 떨어지고, 당뇨가 낫게 돼 있어. 네? 그렇죠? 응. 응. 그러니까, 혈당 오르죠? 과일 먹으면. 혈당 오른다고 겁낼 거 없어. 그 자꾸 이렇게 아 그 혈당 오르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단 걸 먹어서 네 혈당 안 오를 리가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당뇨병 환자가 과일을 먹지 말라는 거는 그 말이 안 돼. 혈당이 오르니까 과일을 먹지 말라. 그 말이 안 돼. 과일을 먹었으면 어떻게? 운동을 해라 이거야.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는 뉴스타트 과일 많이 나오잖아. 다 먹어도 오케이. 예, 운동하는 한 아시겠죠? 그래서 혈당 뭐 과일 먹으니까 일시적으로 팍 올라가죠. 그럼 운동 딱 하면 어떻게 싹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계속하면 과일 먹고 올라간 당이 운동을 잘하면 그 남아 돌아가던 당이 다 어디에 저축이 돼요? 예, 근육에 저축이 되고 간에 저축이 되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당이 저축이 충분히 되어 있으면 우리가 밥 한 끼 굶어도 어떻게 저축된 당분을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허기가 안 져요. 그런데 이제 당뇨병 환자들은 이 저축된 당이 없어. 그러니까 막 밥 때가 되면 뭐요? 막 배가 고프다고, 막 허기가 죠. 근데 그게 다 운동 부족이라서 그래. 운동 부족. 그래서 그러니까 동맥경화도 당뇨도 역시 뉴스타트다.